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8일 수요일인데요.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3%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태까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가량 눌렸고 생각보다 낙폭 흐름이 확대된 만큼 지난 고점 위치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두산 러브특스의 방향성과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주의 흐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벗어난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급등주, 이렇게 시세가 빠르게 연출되는 종목들은 보통 21선의 지지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지지 흐름을 받으며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때도 어떻게 올라왔어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의 생명선은 21선의 지지 구간이다. 근데 지난주에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에는 21선의 지지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시장이 최근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최근 코스피 흐름 한번 보시면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 정도 강하게 빠진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개별 종목들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도 강한 조정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두산 러브특스의 낙폭 위치는 종목 자체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종목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는 거면 시장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이 빠지면서 시장의 수급으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 위치는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 빠르게 시세를 말아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 위치 전혀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서 강한 낙폭 위치가 만들어졌을 때 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박앤셀 구간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만큼 이러한 위치에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저점에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높여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현 박앤셀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을 할 거면 지난 고가 자리,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고가 자리에서 했어야지 현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손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세는 바로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공포심에 휩싸여서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다.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러한 매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그 어떤 종목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자리에서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위치가 나올 때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러브특스에게는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 이게 뭐예요? 두산 러브특스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조만간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던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은 코스피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 펀드들은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만큼 두산 러브특스에게는 지금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에 대한 분명한 호재가 남아있다. 두 번째 호재, 이건 뭐예요? 두산 러브특스가 이번 달 1월에 실탄 4천억을 들여서 로봇 관련 AMR 부품주를 인수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재, 이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두산 러브특스는 조만간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지 앞으로 두산 러브특스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러브 특세의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져도 8만원 구간, 60일 이평선의 지지 구간인 8만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3%에서 -5% 가량 눌린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저 제왕과 함께 차분히 대응해서 앞으로 두산로브특스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산로브특스의 경우에는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2월 21일 날 두산로브특스 신고가 찍던 날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분명히 잡아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두산로브특스의 경우에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10만원 이상 가격은 라운드 피겨 자리, 이 호가창의 단위가 바뀌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는 우선 보호에서 물량과 함께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 우선 수익을 실현하고 시세가 앞으로 강하게 눌리면 이때 재진입 타점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산로보틱스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두산로보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10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로브특스로 아직도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두산로브특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연출되면 이 시세 분출 자리에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1.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두산로브특스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아직도 두산로브특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두산로브특스 강한 시세 분출자리 나오고 이 시세 분출자리에서 나는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요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등 위치에서 수익을 챙겨 가시려면 현 저점 위치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매집을 끝내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제가 앞으로 매도가는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지난 12월 21일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두산로브특스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산로브특스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최대 주주들의 보호에서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지금 풀리고 있는 보호에서 물량은 외인과 기관들의 얼마 되지 않은 보호에서 물량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두산로브특스의 고점을 예측할 땐, 정확한 매도가를 잡을 땐 최대 주주들의 보호에서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두산로브특스의 기술적 흐름까지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며 강한 조정 위치가 나올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두산로브특스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인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외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로브특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러브특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러브특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러브특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러브특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러브특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러브특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러브특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러브특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러브특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